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괴산의 타사 튜더가 지은 허브향 가득한 집으로 안내합니다. 걷기 힘들고 다리가 저리신가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바리스타 로봇에서부터 손석고를 남길 수 있는 공방 카페까지 이색 공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자, 요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 제도들이 참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국민추천 100년 가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30년 이상 된 가게들 중에서 전문가가 뭐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충북의 우수업체 7곳이 새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나라 소상공인 폐업률이 10.98%였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30년 이상 가게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보통 이런 가게들 하면 음식점들만 좀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시계 수리점이라든지 신발 가게라든지 뭐 아니면 좀 특화된 메밀면 요리 가게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식당들이 그런 가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영동에 있는 신발 가게는 신발 가게인데 무려 51년이나 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아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긴 세월 오래된 새로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가게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100년 가게들이 지금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 이제 밝은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100년 캐스터. 네. 100년 동안 축하. 윤수진 캐스터,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볕이 그대로 내리쬐서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과 같이 자외선이 높은 날은 오존 농도도 높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처럼 시원한 편입니다. 제천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괴산은 17도, 옥천은 20도, 진천과 19도, 청주 2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로 강한 햇볕에 의해서 낮 기온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요. 대부분 지역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은 어제보다 덜 불어서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며칠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갔다가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유통기한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맑은 물이 섞여 나오면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좋고요. 나가기 30분 전에 발라야 피부에 충분히 스며들어서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집들을 찾아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네. 유혜정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매주 이렇게 집 구경 가는 재미가 너무너무 쏠쏠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떠나볼까요? 네, 그 전에 제 네. 말을 듣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 맨발로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면서 이 발들을 간지럽히는 풀들의 촉감도 느껴보고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실려오는 그 꽃향기를 쫙 맡으면서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 삶을 살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발가락 사이로 벌레들이 기어오고 갑자기 간지러워졌어요 갑자기.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의 로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좋죠. 드는데 예. 사실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네. 대표적인 분이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이자 또 화가인 타샤 투더라는 분인데요. 아마 비밀의 화원이나 또 소공녀 그림 동화 그 삽화를 그리신 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분이 중년 이후에는 산속에 농가를 지어서 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이렇게 네.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아, 저분 지금 뭐 그림도 보고 하니까 저희도 여기 좀 잔디 좀 쫙 깔아주시고 맨발로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벌레만 없게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타사투더는 지금 보니까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을 오늘 소개를 해주시나 보죠. 네, 맞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 대본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지역에 이 타샤 투더처럼 집을 짓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이 정말 보기만 해도 힐링인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마이 멘션! 담장 넘어 보이는 정원과 집들. 평범해 보이는 이 풍경도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예쁜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마이멘션, 오늘은 허브가든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초여름의 들판, 어떠세요? 눈은 물론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신가요? 오늘 마이멘션이 찾아온 곳은 유기농의 고장이죠.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극진히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사랑으로 집을 짓고 20년 세월 함께 하신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함께 가볼게요. 극진한 사랑이 가득한 집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멘션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산의 타사 튜터 남신자 씨입니다. 서울에 살던 남신자 씨는 20년 전 은퇴 후 살 집을 찾다 우연히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하곤 바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후 카페와 세컨드 하우스는 천천히 새로 지었습니다. 먼저 정원부터 구경해 볼까요? 싱그러운 허브로 가득한 이 집 정원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2017년 국립수목원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개인 정원 100선에 꼽히기도 했답니다. 와, 세상에 참 기품 있고 우아하고 예뻐요. 네. 예쁘죠? 아, 네. 얘는 락스퍼. 아, 락스퍼. 여리여리한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얘는 작약. 와. 꽃 중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약도 예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 이 파란빛의 꽃이 정말 예뻐요. 예쁘죠?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얘가 델피늄이라고 그러는데 델피늄이요? 델피늄. 최고. 얘 최고. 멋쟁이. 멋쟁이 친구? 응. 델피늄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꽃말이 있어서 프로포즈용 꽃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예쁘게 키우시려면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셨겠어요. 그렇죠. 6시에 일어나면 해가 질 때까지 이 정원에서 일을 해야 돼요. 역시 사랑받은 티가 나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 예뻐라. 아니, 이 표정을 보면 네. 얘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은 만족하는지 우리는 보면 알아요. 다. 아, 지금 만족하고 있는 만족하고 거죠? 있는 거죠. 살짝 웃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40년 전 해외여행에서 우연히 허브를 접하고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그녀. 허브 재배의 노하우를 쌓아가다 이곳 괴산에 자리 잡으면서 그야말로 꽃을 활짝 피운 거죠. 올해로 77세지만 허브 앞에만 서면 10대 소녀처럼 아직도 가슴이 설렌다는 그녀.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에 빠져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 이슬을 촉촉하게 맞아갖고 그렇게 싱그럽게 해갖고 피어있는 꽃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나 좋을까요? 정원에선 사랑의 풀잎향이 가득하네요.
이제 남신자 씨 부부가 지은 집을 구경해 볼 텐데요. 먼저 카페로 가볼까요? 들어오세요. 와,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어, 선생님, 빨간 머리는 집 같은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집은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꾸민 가게예요. 정성이 가득 담긴 공간이네요. 네. 북유럽 감성이 충만한 영국식 정원과 클래식한 앤티크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카페. 소박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가 납니다. 허브와 사랑에 빠진 아내와 함께 살다 보니 자연히 허브 덕후가 된 남편. 10여 년 전부터 정원 관리는 남편이 해주고 있답니다. 대신 남신자 씨는 허브잎과 꽃잎을 직접 따서 말리고 덮고 허브차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허브차와 아주 잘 어울리는 앤티크 카페 분위기 모두 그녀의 취향입니다. 젊은 시절 해외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보내준 것들, 여행에서 한 개씩 사모은 것들인데요. 어쩜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릴까요? 그녀의 남다른 안목과 취향, 정말 대단하죠? 자, 앉아. 네. 와, 감사합니다. 냄새. 와, 정말 향긋하고 좋아요. 네. 무슨 허브티예요, 선생님? 브랜딩 한 건데. 네. 이게 독하지가 않고 부드럽고. 아, 역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 공간이 앤티크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그런 감성들이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저 네. 오랫동안 그저 하나씩 모은 거예요. 네, 한꺼번에 산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막 그렇게 좋은 걸 산 것도 아니고 그저 다니다가 마음에 들면 하나씩 모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남편이 처음 서툰 못질로 만드시고 또 추억에 담긴 소품들도 이렇게 두다 보니 멋있는 공간이 나왔네요. 그렇죠. 카페를 둘러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추억이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들었던 풍금 소리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오후 한가한 날, 텅 빈 교실에 앉아 풍금 치던 시골 여선생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여름 향기와 낭만, 이런 단어들이 딱 어울리는 장소 같죠? 이제 푹 빠졌던 추억에서 깨어나와야 할 시간. 이번에는 부부가 사는 안채로 가볼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는 우리 마루고 여기는 안채인데요. 옛날에 여기가 정지를 이렇게 침실로 고쳤어요. 괴산에 정착하게 된 건 바로 안채 때문. 부부가 아주 오래된 이 집에 반해 바로 구입해서 직접 리모델링까지 했답니다. 프로방스풍의 격자 창문과 통창. 뼈대만 남겨놓고 거의 다 바꿨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천장만큼은 석가래가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 남겨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석가래가 정말 멋있잖아요. 이 석가래에 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을 산 거죠. 와, 침실도 사랑스럽고 석가래는 참 멋스럽고요. 네. 오래된 재봉틀과 젊은 시절 만들었던 퀼트 작품까지. 올해로 77세인 그녀의 고상하고 젊은 취미가 요즘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니. 새삼 신기하고 흥미롭네요. 오래된 것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녀의 취향.
정말 대단해 보이네요. 이렇게 멋진 집을 보니 이 집이 폐가였다는 사실이 더 믿어지지 않는 거 있죠? 이 집의 나이가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많다면서요? 네, 100년 넘었어요.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저 뒤쪽에 텐마루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 썩었어요. 썩어갖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예쁘게 고치면 정말 좋은 집이 되겠구나. 폐가를 보며 멋진 상상을 할 수 있는 안목, 정말 놀라운데요. 정원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하는 흔들의자, 맛있는 도시락이 담길 피크닉 바구니들, 이런 소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지금까지 이 집 산 거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해. 아, 정말요? 네, 너무 행복해요. 아. 내가 이 집 지은 분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집을 살린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온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와.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듯 점점 더 살고 싶은 집으로 변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이 집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세컨드 하우스로 가볼까요? 놀랍게도 남신자 씨는 이곳을 주방 겸 다이닝룸으로 꾸몄습니다. 어머나, 이게 뭘까요? 하얀색 식탁보 위에 놓인 예쁜 허브 샐러드와 버섯과 새우가 들어간 스파게티. 유혜정 리포터가 온다는 소식에 직접 만드셨답니다. 주방에서 정원에까지 불과 2, 3초. 갔다 온 허브 재료로 만든 샐러드와 스파게티 맛은 어떨까요? 버섯이랑 돌돌돌돌 말아서. 돌돌 말았어? 오, 새우하고 너무 이쁘다. 진짜? 네. 놀라운 건 스파게티의 크림소스. 콩으로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네요. 귀한 손님이 올 때면 이렇게 직접 솜씨를 부려본다는데 정말 입이 쉴 새 없이 오물오물하게 되는 즐거운 맛입니다. 어, 소리가 신선해요. 사각 사각. 네, 바닥 바닥. 우와, 이렇게 해서. 아, 부러워요. 허브 정원을 품은 집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연스러운 북유럽풍 허브 가든, 영국 클래식 앤티크 소품으로 꾸민 카페, 격자 창문과 석가래가 드러난 안채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룬 듯 보이는 그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에게 허브 정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죠. 모든 거.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열정을 다 여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앞으로의 꿈은 우리가 저 강원도 영월에 그 방절리라는 곳에 그 농장이 있어요. 네. 거기는 석회질이라서 포도가 잘 돼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심고 와인을 많이 담아서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을 정말 대접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괴산에선 허브 향기 가득하고 강원도에서는 또 달콤한 포도 향기와 와인 향기가 가득하겠네요. 아, 그렇죠. 앞으로의 꿈. 오시면 내가 와인 많이 드릴게. 진짜. 저 꼭 놀러 가요. 세상엔 시간이 주는 선물이라는 게 있죠.
반하고 또 반해 관심과 정성을 쏟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이런 멋진 정원과 집이 되었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집. 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에 허브가든을 품은 집. 마이 맨션! 네, 오늘은 정말 멋진 허브 정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잘 모르고 봐도 이게 우리나라 느낌, 유럽 느낌이다라는 맞아요. 게 전해질 정도로. 게다가 우리 남신자님도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너무 이게 정갈하시고 고우시고 보니까 혜정 씨도 허브 정원에 맞춰서 옷을 좀 곱게. 그러니까요. 오늘도 세팅. 약간 저기 허브 느낌으로 입고 나오신 건가요? MBC 충북의 타샤 투더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두시고요. 네. 허브 정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이 남신자 선생님은 이 허브 정원에 무려 250여 종의 허브를 심어서 가꾸셨는데 대단하시죠. 네네. 그런데 종류가 많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으셔서 현재는 40여 종만 기르고 계세요. 네. 거기다 여기서 나는 허브로 향긋한 허브차를 끓여주셨는데 와,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까 마시는 거 보고 되게 같이 마시고 싶었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105살이나 되는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시는 것도 사실 독특했고요. 네. 또 주방과 안채 침실을 따로 분리해서 또 사시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맞아요. 이 남편분이 집 짓는 과정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이 건설 대기업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정원 가꾸는 것도 이제 아내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집을 볼 때 집도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어쨌든 집 주인분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오늘 맞아요. 이제 우리 남신자님께 굉장히 좀 시선이 많이 갔는데 아까 77이신데도 아침 6시부터 해 질 때까지 정원 가꾸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계신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촬영하면서 참 신선한 자극 들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또 내가 꿈을 향해 잘 가고 있나라는 반성도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앞으로의 바람이 와인 농장도 더 잘 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보신 집처럼 뭔가 집에 관한 좋은 정보 또 자랑하고 싶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지요. 네. 네, MBC 중국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의 참여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 구경 정말 잘했고요. 네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집이 소개가 될지 기대 많이 많이 네. 해주세요. 자, 우리 MBC 충북의 타사 튜더 유혜정님부터 하는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또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향긋한 허브 정원으로 만나고 왔는데 지금 네. 하늘은 조금 뿌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운전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요. 식용, 약용에 쓰거나 향기나 향미로 이용되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자, 1번 허브, 2번 허참, 3번 허재, 4번 허각. 아, 허참, 허재, 허각은 뭔가요? 그러게요. 자, 몇 대 몇!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정답 딱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나의 기분 전환 방법입니다. 힘들고 좀 지쳤다 싶을 때 네네. 나는 이것만 하면 기분이 180도 달라진다. 하는 거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있겠죠. 보내주세요. 오늘 저희가 만나뵀던 남신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 정원만 들어서시면 맞아요. 왠지 기분 전환이 되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혹시 우리 미정 씨는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뭐 있을까요? 기분 전환 방법? 네네. 저는 커피를 마시면 기분 전환이 확 돼요. 우아한 네, 방법으로 우아하게. 네. 네. 저는 먹습니다. 아시는 거. 예. 자, 어쨌든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제와 또 정답 잊지 마시고 두 가지 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올해로 65살 여성입니다. 건강이라는 게 잃고 나면 안다더니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1년 전 딸이 손주를 낳았고 무려 세 달 동안이나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그게 무리였던지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온찜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지는 일이 반복됐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찌릿찌릿거리고 아파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통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하면서 왜 이제 왔냐고 나무라셨어요. 저도 쉬면 낫겠지 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척추관 협착증,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허리 통증에다가 다리까지 찌릿찌릿하다, 네. 이런 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꽤 적지 않게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은 정형외과 신재명 원장님과 함께요.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척추, 척추하면 이제 보통 이제 등의 뼈, 등뼈, 등뼈 하니까 저기 등뼈, 돼지. 아, 드시는 거 생각하시나, 드시는. 네, 돼지만 등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다 등뼈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흔히 척추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써서 이게 일단 어떤 질환인지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 대표적인 척추 질환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척추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네네. 경추, 즉 목에서부터 꼬리뼈로 이어지는 전추까지 허리 뒤쪽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으로는 척수라는 자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퇴행성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아, 퇴행성 질환. 네, 방금 이제 퇴행성 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노년층에서만 좀 나타나나요? 네, 주로 50대에서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듯이 척추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서 척추관 속에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네. 물론 선천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노화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여성분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허리 주위의 근력이 약하게 되면서 그런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연도 사실 65세 여성분이시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뭐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다리 저림을 호소하셨는데, 사실 이런 통증들이 좀 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나요? 네, 다리가 뭐 당기거나 저린 증상으로 봐서는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 증상과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 무지근한 통증이나 뻣뻣함, 그리고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콕콕 찌르는 통증과 더불어 다리 쪽에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했을 때 증상이 좀 심해지고 좀 안정을 취했을 때 증상이 소실되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허리 디스크랑 조금 일반적인 증상이 비슷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허리 하면은 뭐 아는 게 허리 디스크 정도까지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혹시 허리 디스크하고 이게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예. 허리를 뒤로 젖혔을 경우에 더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새우등처럼 앞으로 구부렸을 경우에 통증이 소실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아유. 그것은 뒤로 허리를 젖혔을 경우에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게 되고, 예. 앞으로 구부렸을 때는 척추관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런 통증이 소실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혔을 경우에 통증이 소실되는 증상을 보이고요. 네. 앞으로 구부렸을 때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누워 계실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진단 방법으로 두 질환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경우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더욱 압박하게 돼서 통증이 심해지는 반면에, 예. 척추관 협착증은 그 반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리를 한번 이렇게 젖혀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아프냐 안 아프냐에 따라서 협착증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조금 이제 아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관 협착증도 뭐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그
폐탱에 의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일시적으로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발생을 하면 악화와 감소를 반복을 함께 되면서 퇴행으로 네.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달리 한 번 발생한 질환은 저절로 소실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퇴행성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서글퍼지는 그런 질병이네요. 마음 뭔가 그렇죠? 예, 예. 또 이 척추관 협착증은 뭐 엑스레이나 CT 촬영으로도 뭐 진단이 나오긴 하나요? 네,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척추뼈의 구조나 골절 유무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네.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반면에 MRI 검사는 어디서부터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눌리고 있는지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증상이 없는 협착 같은 경우도 알 수가 있으며 척추뼈 주위의 인대나 근육, 힘줄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세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일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있는 건 MRI 네네. 검사를 통해서. 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척추라는 부위가 워낙 좀 조심스러운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진짜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척추 쪽이면 왠지 다 그냥 수술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협착증이 많이 진행이 돼서 하지의 마비 소견을 보이거나 척추 종양이나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초기 협착증 같은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벼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네.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볼 수가 있고요. 급성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 운동치료나 도수치료를 통해서 통증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자분들 개개인의 상태나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우선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약간 저희 익히하는 필라테스 같은 동작이 나왔는데 저거는 필라테스는 아니죠? 네네. 저게 도수치료. 네, 도수치료를 하는 장면. 하는 장면. 네. 예. 사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척추관 협착증이셔가지고요. 네. 그렇게 많이 걸으세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걷기 운동에 도움이 되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으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허리 주위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두꺼워지고 뭉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 뭉친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주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걷기 운동은 또한 그 허리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네네. 허리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권유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걷기 운동이요. 네. 아, 그럼 많이 걸으셔야 되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좀 쭉 들어보니까 척추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척추에 좋지 않은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장시간 앉아있는 동작은 누워있거나 서있는 경우보다도 허리에 더욱더 무리가 가는 동작이고요. 네. 그래서 장기간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 간간히 일어나셔서 걷기 운동이나 예. 스트레칭을 겸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허리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네. 허리를 편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동작 같은 경우에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안 꼬고 허리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면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게 진행하면서 저렇게 펴게 되는데 네. 선생님도 옆에서 보니까 조금 펴신 것보다 약간 구부정하게 앉으셨던 것 같은데 바짝 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한 신경의 협착이나 눌린 증상은 신경을 풀어주거나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치료를 해서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도 척추 질환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척추 치료 이후에 병이 언제 재발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병의 재발 같은 경우는 치료 이후에 퇴행된 디스크나 인대, 근육들에 대한 재활치료와 그런 걸 병행을 해주면서 꾸준한 관리를 해줘야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으로 네.
건강한 허리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치료 후에 관리도 중요하고 또 예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장시간 우리가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네. 간간이 좀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또 네. 올바른 자세 꼭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일어날까요? 자,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정형외과 신재명 원장님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유혜정 리포터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신의 근력을 키워주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전신 운동으로 골반 안쪽의 노폐물을 제거해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반달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글게 말아 바닥으로 상체를 내려줍니다. 양손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오른 다리를 골반을 열며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그대로 중심을 잘 잡고 여기서 우리 손을 떼주는 동작을 할 건데 힘드신 분은 손을 살짝씩 떨어뜨리는 것만 연습하셔도 괜찮으세요. 가능하신 분은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주고요. 중심이 잡히신 분들은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서 손으로 발등을 감싸 더 깊게 다리를 펼쳐내볼게요. 여기서 자세 유지합니다.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골반을 완전히 열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힘드신 분은 손을 살짝만 떼는 연습만 해주실 거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손을 떼서 천장 위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중심을 잡으신 분은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손으로 발등을 감싸 주실게요.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 골반과 어깨를 더 열어줍니다. 골반과 어깨를 계속 열어주며 스트레칭을 해주고 호흡 다섯 번.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손 먼저 풀러서 받아 그 다음에 다리를 내려놔 주시고요. 상체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스트레칭 한 번 더 해주고 마시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내 머리 마지막에 올라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여섯 번 반복해 주시고 완성 동작에서 호흡 다섯 번 하며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자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표선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동작 속에서도 숨 하나 차지 않고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지 오늘 저희 반달 자세라고 하는데 한번 쭉 네. 한번 펴시기 바라겠고요. 초승달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걱정하게. 자, 아무튼 1분 홈트 여러분 꼭 집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요. 식용, 약용에 쓰이거나 향기나 향미로 이용되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1번 허브, 2번 허참. 3번 허재, 4번 허각입니다. 네, 보기가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나의 기분 전환 방법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우울할 때 네. 이것만 하면 나는 기분이 180도 달라진다 하는 거 있으시면요. 네. 저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만약 기분이 안 좋을 때 안 들은 게 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방법을 저기 기분이 네. 좋아지는지 네. 여러분만의 노하우 대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트로트의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미스터 트롯 출신들의 인기. 네. 그중에서 이제 견인차 역할하는 가수들 중에 우리 아침엔에도 함께 봤었던 가수인데 영탁 씨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영탁 씨 노래 유명한 거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많은 분들이 귀를 막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목을 참 잘 지어서 맞아요. 사실 뭐 굉장한 한몫을 봤다고 하던데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색 카페도
나오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동작이 있어야 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되는데. 목 아프신 거 아니세요? 아, 예. 선생님 다시 불러주세요. 때문에. 예. 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만큼 아주 색다르고 이색적인 카페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흔하디 흔한 커피숍은 가라. 커피숍도 이젠 개성시대입니다. 맛만 가지고 승부하던 시대는 지났는데요. 조금 더 독특하고 보다 이색적인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은 향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으로 승부하는 이색 카페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현장으로 녹주부 큐. 시간 되면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보다 이제는 더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커피값이 밥값이랑 비슷해질 거란 걸 알았나요? 커피 시장 규모 12조 원,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도 전 세계 3위라고 하는데요. 1인당 연간 512잔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가성비보다는 맛, 맛보다는 개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색 카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첫 번째 카페를 찾았는데요. 어머, 그렇지. 역시 과학의 도시 대전이지. 오, 들어오는 입구부터가 심상치 않구만. 뭐 요즘 웬만한 매장에선 이 무인 주문 결제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결제는 완료했는데 이 진동벨 부르시겠지 뭐. 가자.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1, 2분 지났을까요?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앞에 멈췄는데?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차가운 아메리카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어머! 말이라면 둘째가라며 살아온 떡주부인데 제 말문을 턱하니 막더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라곤 온통 로봇 천지입니다. 요것도 재밌으라고 어디 숨어서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시나 보다. 어디 계신가? 저분들이 조정하는 걸까요? 아, 여기 계신 거였구나. 아니에요.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로봇이 다 주문을 받고 제조하고 배달까지 해줘요. 못 믿으시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놀랄 노짜입니다. 어머. 여기 요 녀석이 바로 이 집의 바리스타래요. 커피를 만들었다고요? 네. 자자, 그러니까 이곳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카페인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아메리카노는 물론 에이드의 밀크티까지 무려 50여 가지 음료를 제조할 수가 있다네요. 지금 전 세계에 이 로봇으로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서빙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세 개의 메인 유닛이 하나로 뭉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조심하세요. 뜨거운 음료가 대동진입니다. 신통방통한 모습에 똑주부 당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들었지 이게 바로 로봇 시대지 뭐예요? 야, 로봇팔 바리스타가 만들어준 커피를 그것도 로봇이 배달까지 해줘요. 요거 보고 전 눈이 휘둥그레지던데 어떠세요? 어렸을 때 막 2020년에는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로봇 카페 이런 게 생기니까 신기한 것 같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제 앞에서 구현된 게 너무 신기하고 최근에 부모님이랑 한번 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다 있냐 막 진짜 막 신기하다 막 커피도 드시는데 맛도 있고 진짜 깔끔하고 괜찮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올 예정입니다. 대덕특구 반도체 전문기업에서 연구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비대면 언택트 문화하는데 이제 이런 문화가 점점 더 익숙해지겠죠?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짜장면,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설렁탕 이런 대중적인 음식들을 아주 편하게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앞으로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다 바꿔가는 거죠. 아니 듣고 보니까 로봇팔이 사흘 밤낮으로 사골국을 휘젓고 있고 숱한 면을 치는 요 기술까지 보여준다면 야, 더 눈이 휘둥그레지겠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로봇이 왜 거기서 나와 하셨죠? 자, 이번에 이색 카페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카페 안이 온통 새소리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앵무새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총천한 색이에요. 주가 뭐예요? 카페예요? 앵무새를 보는 동물원 좀 되는 건가요? 같이 결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 오셔서 차들도 마시고 하시면서 애기들은 동물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어머머머! 올라와 앉았어! 어머 세상에! 예쁘다! 따뜻해요. 매장 안에 앵무새가 50여 마리 정도 되는데요. 차를 마시러 와도 다들 시선은 앵무새 재롱에 고정돼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잘 따르는 모습에 더 정이 가는데요. 애완동물로도 많이 분양받아 가신대요. 노래해볼까? 어머! 뭘 알아들은 거야 지금? 어머! 떡주부 큐! 앵무새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 왔었다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한 마리 키우기도 하면서 다른 애들도 보고 하느라고. 앵무새는 귀엽고 활발하고 저한테 날아오는 게 너무 기뻐요. 새 목욕하는 거 보셨어요? 특히 앵무새는 깨끗한 새로 통하는데요. 접신물만 있어도 이렇게 정갈하게 목욕을 한다네요. 애교도 많고 사람도 잘 따르는 앵무새, 팔색조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네요. 네. 네. 일단 앵무새라는 게 좀 특수하다 보니까 접하기 어려우실 텐데 일단 놀러 오셔서 노시다 보면은 금방 사랑에 빠지실 겁니다. 눈에서 하트가 뿅 발사. 너무 예뻐요. 이색 카페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엔 뭐가 있나 봤더니 다들 마시라는 차는 안 마시고 뭘 그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시는 건지. 저건 좀. 아니 여기 카페인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인장이 인신이 아주 넉넉하시네. 저런 모습을 그대로 다 봐주시고.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카페도 맞고 공방도 맞는 공방 카페입니다. 캔들에 비누, 석고 방향제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 카페인데요. 솜씨가 없어도 직접 배우면서 만들 수가 있어서 이색 데이트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색 카페가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너무 뜻깊고 새로운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늘 사진 찍고 똑같이 차 마시고 평범한 걸 하다가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걸 하니까 이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 석고는 그 향수를 떨어뜨리면 계속 향이 나가지고 오늘의 추억도 계속 생각이 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아니 그런데 이분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 본뜨고 있고요. 친구가 지금 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려고요. 아, 이 손 모양을? 아, 그럼 이렇게 이 안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예, 조금 힘들지만 맞습니다. 지금 안 힘들어 보이는데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할게요.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해도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 이 공방 카페의 메인 프로그램이 바로 손 석고뜨기인데요. 알지네이트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손 모양을 취하고 바닥에 닿지 않게 붙입니다. 이렇게 20분 정도 흐른 후에 손을 뺀 자리에 석고를 부어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찾으세요?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예비 신혼부부. 그렇겠다. 둘만의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보면서. 맞아요.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노모 모시고 오신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는 게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왠지 이게 뭉클해지고. 맞아요. 그간의 추억도 시간도 이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손석구가 완성됐는데요. 오늘이 남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똑주부의 손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도 함께했고요. 얼마나 푹 빠져있었나? 이 카페에 와서 차 마시는 것도 2주 정도야. 거의 그대로 남았어요.
와, 요렇게 담뿍 시간을 쏟은 게 언제였나 몰라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잊지 못할 시간, 바로 이 카페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색 카페의 향기로운 유혹이 시작됩니다. 흔히 꽉 먹고 알 먹고라고 하죠. 이제는 커피 마시고 오감도 채우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의 쉼표 같은 곳,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감성을 돋게 하는 이색 카페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앞으로도 기분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세요. 네. 뭐 이색 카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색 카페들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바리스타 로봇이 주는 커피. 처음에는 뭐 저 자판기인가 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50여 종을 직접 만들어서 내놓는 바리스타 로봇이 내놓는 커피 맛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또 아이들과 눈맞춤을 하고 이렇게 애교를 피우는 스킨십 하는 앵무새. 네. 정말 사랑스러웠고요.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그 마지막에 우리 소년의 표정. 예,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를 좀 무서워해서 그런 카페는 미정 씨 혼자 다녀오시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손 석고까지 만들 수 있는 이색 카페,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이색 카페 저희들이 구경 잘했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내드린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저희가 문제가요. 네네. 식용, 약용에 쓰거나 향기나 향미로 이용되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네. 정답은 1번. 네, 허브였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정답 문자 만나볼게요. 두 분 뽑아봤습니다. 일단 네. 2673님, 1228님 감사드리겠고요. 2673님부터 좀 만나보죠. 네. 저는 요즘 트로트를 들으면 기분이 전환되더라고요. 트로트가 힐링이 되는 걸 보면 네.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네, 괴산 허브 가든 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라고 감사한 네. 문자 주셨네요. 요즘 진짜 트로트 열풍입니다. 네, 뭐 맞아요. 나이 들었나 봅니다 하셨지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서. 예, 예. 네.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228님은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다고 하시는데 아 저기 나오고 있군요. 와, 한상 제대로 차리셨습니다. 저는 기분 전환으로 좋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데요.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하시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좋은 사람들과 밥 한 끼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멋진 상차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진짜 빨리 종식돼서 저희도 여기 한상 이렇게 차려주시면 1228님 한상까지 차려서 먹으면서 예, 지나가셨네요.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참 하기 어려웠던 것들, 못하는 것들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영화관 나들이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 24일 옥천에 있는 지역문화광장 예, 공간 둠벙 지하 벙커에서요. 네. 재난에 대비하라 벙커 영화제를 연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는 감염, 지구 최후의 날, 5시에는 연가지, 또 7시에는 컨테이전을 상영한다고 하네요. 네, 영화 상영 소식은 진짜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가서 관람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는 팝콘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당연히 사회적 거리에 두기에 따라서 이제 좌석도 좀 널찍널찍하게 그래서 좌석이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는요. 독특한 작품들이 가득한 미술관으로 여유로운 힐링 나들이 떠나보도록 하고요.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우리 가슴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충북 지역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또 풍성한 소식 들고 미정 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